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성장을 다 해가지고 7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을 할 때까지 이 경제적을 일으키는 거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경제를 다 일으키고 나면은 운용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남자가 돈을 벌어 왔으면 서는 건 여자가 서는 거예요. 어떻게 운용을 잘해서 이 지적으로 써야만 이게 다 빚이 난단 말이죠. 근데 무식해 갖고 돈을 어떻게 쓸줄 모르네.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이룬 것을 이걸 바르게 쓸줄 모르는 겁니다. 바르게 쓸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뭔가 좀 깝깝하고 뭐가 잘안 되니까 절에 가요.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가만히 진단을 해보니까 참 무식하거든요. 제일 먼저 가면 뭐부터 하라 그러느냐면 저기다 절하라 해봅니다. 그게 절을 꼭 보게, 아이고, 무식한 거, 표가 난 거죠. 절에 우리가 절하라고 갔나요? 뭔가 깝깝하니까. 뭔가 이걸 풀러 갔는데, 그러면 뭔가 좀 배워주는 게 있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갖고 내가 좋아지게 해줘야 되는데, 절하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부처가 어디 있는, 그, 저, 뭐, 동상 있지? 응? 마대 있고, 그쪽에 그저뭐 조각 깎아놓고 모양 해놔놓고 그림 그려놓고 뺀기칠 해놓고 그려놓은 거 어떤 거는 금 발라놔고 그려놔놓고 저기다 절하랍니다. 절하라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해요. 하니까 대반 편하죠. 무식한 거 무식한 거 자아먹기는 일도 없어요. 처음에 저 절하라 하는데 절안 하죠. 절대로 돈못 뺏습니다. 절에 갔을 때 뭔가 배우러 왔고 아르켜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천도해라 뭐 해라 소리 절대 못 해요. 근데 그 절하라 그러니까 절을 막 한단 말이죠. 자꾸 그렇게 저거는 말하는 대로 저거는 전부 다 듣겠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병이 들은 게 무식한 병. 교회 갔더니, 뭐, 하나님이 거룩하사, 뭐, 이래 자꾸 하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따라 하거든요. 인자 너희들은 내밥되는 겁니다. 흔들어 보는 거지, 한번 이래. 흔들어 본 끼네, 저다 매달리고, 막, 이렇게 닦거든요. 지금 딱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부터는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예 이러고 또 뭐를 어떻게 하니까 예 하고 돈을 가져올 때 남편 모르게 가져온다니까 예 하고 또 이래가 잘살 방법 있어요? 없어. 내가 다 둘러본 거라 지금 왜못 사는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대자연의 이 하느님도, 예? 우리 저 조상님도 전부 다 우리가 잘 살으라고 우리한테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식했고 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줘버리면 너가 잘 살게 해주면 뭐하노? 너한테 준 거는 너희들이 잘 써야 되는데 저다 다 줍니다. 그러고 주다가 안 가져가는 게 예상 주니까 예상으로도 줘요. 그렇게 저 질량이 낮으니까 절의 예상은 안 갚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니까 겁나가 또 돼서 대빵 갚습니다 그거 지옥 안 가요 어? 그 엮이면 지옥 가요 엮이면 앞으로 요잘 알아야 돼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때까지 이 사찰이고 이 교회고 예상으로 우리가 하라 그러니까 했잖아요. 근데 좀 끌어내다가 예상으로 공가 가지고 이거 수금을 하거든요, 지금. 수금하는 방법도 우리 정신력이 약하니까 그걸 건드려요. 내가 분명히 다 놓고 이야기하건대, 그 절에고 교회고 예상이 있는 거안 갚는다고 절대 지옥 가게 안할 테니까, 예? 모든 예상인 건 전부 다 탕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내 자신을 갖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무식한 데다가 아무리 내가 이 경제적인 질량을 줘도 너는 또 뺏길 건데 왜 주나? 나를 배우고 갖추고 내 앞에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공부를 해서 갖추어. 응? 내 앞에 사람한테 득되게 살아야 내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응? 그게 보행보살인 거라. 응? 내 앞에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이 생각을 이제 놓지 말아야 돼. 내 이웃에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또 생각을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단계 단계로 네 공부가 잘합니다. 홍익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한테 필요한 걸 대자연이 전부 다 주게 돼 있고 지혜가 열리게 돼 있고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절대 너한테 자연의 힘은 줄 수가 없다. 좋은 사람의 인연도 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이웃을 위한다면 작더라도 이웃을 위한다면 그 힘을 준다. 이 힘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살다가 보니까 이 자체를 이제 사는 이런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럴 때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럼 그 코스로 가게끔 지혜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보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인연이 되고 좋은 사람들 그렇게 인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나라를 위하는 게 무엇인 줄 알겠다. 그 삶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 열심히 이렇게 내가 가다 보니 아 인류를 위해서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다.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은 내 먹고 살라고 사는 게 홍익 인간이 아니고 타를 위해서 이타행 작아도 이타행을 하는 것이 홍익 인간입니다. 작게 하더라도 이타행.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니까 크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왕 공익을 위해서 이게 보살행과 부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행을 하면 네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보살행을 하면 너가 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응? 보살님을 부르고 있어가 되는 게 부를 때는 내가 보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네가 보살행이 일어날 때는 네가 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이타행을 할 때는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다. 네가 쓰고자 해도 쓰지 않고자 해도 자연의 힘은 스스로 너한테 전부 쓸 수 있게끔 기운이 들어오고 있느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당장에 바꾸란다고 바꾸지지 않아요. 알아. 하나, 지금부터 그는 생각을 하고 그는 염원을 하고 그것이 우리 축원이고 기도라 생각을 하고 이걸 놓지 마라. 이 하두를 놓지 마라. 내가 3년만 이 하두를 들고 노력을 하면 너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너도 모르게. 응? 바뀌어 있어. 근데 내 삶은 굉장히 좋아진 거야. 있는 거라. 내가 100일만 노력을 하면 습관이 잘못됐던 건 나를 위해서 살던 게 100일을 내가 그렇게 살라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내가 몇 분씩이라도 나는 이웃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성장하리라. 이 염원을 아침으로 내가 일어나서 세 번 하고 저녁으로 자기 전에 세 번 하고 이걸 하도록 그렇게 안 놓는다면 너는 10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뇌에서 인지를 해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이 뇌에서 정보를 받아갖고 내가 생각의 질량을 그거로 중심을 잡아갖고 뇌에서 바꿔버립니다. 딱 100일, 석달 열흘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